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전에 올린 강의가 있는데 손가락 번호가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박시춘 선생님 작곡, 남인수 선생님 노래, 호동화 선생님 작사죠. 예, 무지 유명한 노래죠. 리듬은 폴카풍이고요. 폴카풍이고 빠르기는 114 정도로 할 거예요. 그리고 조는 A 마이너, 예,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나오는 코드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코드가 중요하죠. 자, 조 A 마이너, 예, 도미라 누를 거예요. 도미라, 도미라 누르고, 그다음에 D 마이너 레파라, 그다음에 G7 레미 솔샵시 혹은 미 솔샵시레 미 솔샵시레가 기본형이고요. 기본적으로 A 마이너를 도미라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근처에서 잡기 위해서 레미 솔샵시 혹은 미 솔샵시레 편한 거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C는 도미솔, G는 레솔시. 자, 왼손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 도미라. 여러분들 저기 악기 화면에 다 나오죠. 도미라, D 마이너 레파라, E7 레미 솔샵시 레미 솔샵시 혹은 미 솔샵시 레미 솔샵시 미 솔샵시 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C는 도미솔, G는 레솔시. 약식 구하실 분들은 라고 라프레 동시에 누르시면 되고 A 마이너, D 마이너, 레고 레프레, E7은 미하고 레를 동시에 누르시면 되고 C는 도만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G는 솔만 누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거기 나오는 스케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곡에 나오는 스케일 정도는 정리하셔야 돼. 그것조차 안 하시면 기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지는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시장 쪽 똑같죠. 1, 2, 3, 1, 2, 3, 4, 5, 5, 4, 3, 2, 1, 3, 2, 1. 이거를 그냥 치시면 안 되고 박자에 맞춰서 할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한번 쳐볼게요. 셋, 넷.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손만 치시면 별로 소용이 없고요. 여기 리듬 박스가 나오죠. 디스코 리듬이 나와 있죠. 거기에 맞춰서 발을 구르는 연습을 하셔갖고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안 굴러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저도 악단 생활을 오래 했지만 처음 나오는 초기 연곡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악보 편곡된 악보를 봤을 땐 반드시 발을 굴러요. 놓치지 않으려고. 물론 익숙한 거는 안 굴릴 때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처음에 발을 굴러 놓으셔야 그박 안에서 카운트를 쪼개내는 연습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춤추시는 분들도 나 연세 들어서 춤 사교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도 뭐 3박자라든지 여러 가지 스텝을 배우죠. 근데 어느 정도 레벨 오르시면 그 박자 계산하지 않고 자 이렇게 뭐그 박자 안에서 잘 춤을 추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 단계에서는 발을 잘그 박자 맞추는 연습을 잘 해놔야 음악도 똑같이 춤처럼 그 안에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에 맞춰서 꼭 정리하시고요. 지금 친 거는 자연다는 게말 그대로 내추럴 마이너 자연 그대로 쳤다 그 뜻이죠 그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하모닉 마이너 화성 단계인데요. 대중과에서는 화성 단계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연습하시려면 화성 단계를 연습하는 게 오히려 날지 몰라요. 두개다 해야 되지만 자 화성 단계를 쳐볼게요. 천천히 도레미파 솔샵 라 솔샵 파미레도 티라 이걸 박자에 맞춰서 발 굴러서 셋넷 반드시 발 굴러서 익숙하게 연습하세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다카포, 달세뇨, 코다를 설명드릴게요. 가장 흔하게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다카포는 그 다카포를 연주하다가 다카포라고 쓴걸 만나면 거기에 제일 처음으로 가서 다시 연주하셔야 되고, 달세뇨, 디스라고 쓴 거는 연주하시다가 디스라고 쓴걸 만나면 예, 그게 달세뇨인데 다시 앞에 S라고 쓴게 있어요. 골리 돌아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코다가 있죠. 코다는 뭐냐면 다카포, 달세뇨, 뭐 반복교 이런 거다 연주한 후에 다 연주해서 쭉 내려오시다가 코다를 첫 번째 코다를 만나면 두 번째 코다로 건너뛰어서 이렇게 곡을 연주하라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악보 같은 거 저기 전자올긴 입장에서는 악보 보고 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하셔야 돼요. 다카포, 달세뇨, 코다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젠 세 줄, 아니 네 줄, 네 줄, 세 줄을 나눠서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시창을 해볼게요. 시창 볼까 찾으셔서 자, 이 부분을 시창을 한번 해볼게요. 시창이라는 거는 박자에 맞춰서 거기 나오는 계명 혹은 음명을 읽는 건데 이 곡은 조가 C, 저기 A 마이너이기 때문에 조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음명이나 계명이나 똑같은 거죠. 계명 시창이 굉장히 악보 볼때 크게 유리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라 솔레미 드레도 디파미레미 솔실라 도레미파라 디도레미미 티라 티라미미 티레도 티토티라 파리도레미랄랄라 티라티미미 미로토토레도 티라티타 미솔솔 미솔 미랄라 미마미시 미도미레무미 파미리미미 티도레도 티로토토 실라티라 실라파비레도시라 띠또시라미 야 바쁘네 아주. 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악기를 하도 금방금방 적응하니까 재미가 있겠죠. 아주 실력도 팍팍 늘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분을 봐드릴게요. 미, 라, 솔, 레, 미, 시, 레, 도. 그 다음에 시죠. 시, 파, 미, 레, 샤, 미, 솔, 솔, 솔샵하고 라. 그다음에 도레미파, 도레미파 하고 손을 밑으로 넣어서 라, 디도미미미, 미라, 미 아니 이거 일본이네요. 미라 솔파 솔파미, 도티라, 디도미미미, 티레. 도티도티라 그다음에 라시도레 라시도레 미랄랄라 티라티미미 5번이 4번 미도도도 레도티라티 파 그다음에 미솔솔 미솔 미라라 미파 요 미파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옥타브 점핑하는 게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미, 시, 미, 도, 미, 레, 미, 미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저기 악보에 써 있는 거는 미, 시, 미, 도, 미, 레, 미, 미 편한 걸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손이 벌리니 훌륭히 안 되신 분들한테는 미, 시, 미, 도 이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미, 레, 미, 미 그냥 5번만 해도 되죠. 미, 시, 미, 도, 미, 레, 미, 미 이게 편한 걸 절충하시고 이건 답은 아니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절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5마디 파, 미, 레, 미, 미, 미. 그 다음에 디, 도, 레, 도, 디, 도, 도, 도. 그 다음에 2번으로 솔샵, 솔샵, 라, 디. 그 다음에 라, 솔샵. 그 다음에 라, 파, 미, 레, 도, 디. 라, 그 다음에 미, 도, 티, 라, 미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도 물론 상관없고요. 이것도 상관이 없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셔야 돼. 이거는 일정한 답은 없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피아노 톤으로 깨끗하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네,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그 나름대로 톤 바꿔가면서 연주하겠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물론 그것도 답이 아니고 본인만의 취향에 다 있으시니까 잘 절충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고단 4줄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창을 할게요. 도, 티, 2번으로 하는 거. 도, 티, 도, 티, 미, 파, 미, 도, 티, 랄라, 티. 도띠로라파미도 미미파미 도레미파라라디라파미도 도미도디라티 도미라파미파미도티라 마시도레미미티티라티도레미라파미렐레미 랄라메랄라티도미도디미파미미파파미파미파미 미미도티라미라토티 라파미도. 자, 이렇게 하면 시창이 된 거고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번 도티도티미파미도티라라티 그다음 4번 도티도라파 그다음에 미도미미파미 그다음에 도레미파라라티라파미도도 5번 미도티라티도미라파미파미도티라라 그다음에 라, 티, 도, 레, 미, 미. 티, 티, 라, 티, 도, 레, 미, 라, 파, 미, 레, 레, 미. 그 다음에, 라, 라, 미, 라, 라. 1번으로, 티, 도, 미, 도, 티, 미, 파, 미. 그 다음에, 미, 파, 파, 미, 파, 미, 파, 미. 그 다음에 파샵이죠. 파샵, 미, 도, 티, 라, 미, 라, 도, 티. 그 다음에 라, 파, 미, 도. 예, 운지 상당히 연습해야 되고, 이거는 만만찮네요. 자, 이 부분 한번 피아노 톤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다음엔 66번 말이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창을 한번 해볼게요. 2번이네. 미라 티도라 이렇게 됐네. 미라 티도 미라 티도라 거기 한번 시창 한번 해볼게요. 셋넷 미라 티도라 미라 티도 도 티라 도 티라 티도 미
이젠넷 라디라바라 파미레미 파미미미레레도도티라 라시도레미미 라시도레미레도시라 그리고 끄고 이렇게 끝나면 되겠어요.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운집하기 올게요. 2번 미 라 티 도 라 그 다음에 미 라 티 도 도 티 라 도 티 라 그리고 1번을 갔네요. 티 도 미 파 미 도 티 라 티 그 다음에 라 번 라 3번 3번으로 라 라 티 라 파 라 파 미 레 미 파 민 민 미래 레도 도 티라 그 다음에 라시 도레 민미 그 다음에 라시 도레 미래도 티라 그리고 코드로 자 그 세 줄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신 거고요. 정리가 되셨고 이제 요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곡을 이렇게 나름대로 쳤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더 멋진 스타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이 그 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이거는 운지가 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절충하셔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기 이별이 부산 정거장을 배웠는데 어려웠던 시절에 나왔던 노래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세대는 전쟁도 없이 참 평화스럽게 살았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고생이 많으셨죠. 자 항상 멋진 연주 생활 하시면서 간에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살짝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악보 제작하고 손가락 번호 쓰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